그림으로 볼때 왠지 쌍곡선 느낌은 좀 들잖아. 근데 문제는 쌍곡선인데 추가적으로 뭐 아는 정보가 좀 부족한 거고. 왜 쌍곡선인가부터 찾아보고 그럴 때 초점 사이의 거리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피좀 그림이 여기 위에 있고 여기 좀 복잡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령 이 점을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 이 점은 내가 선택한 이 점은 여기 9랑은 상관없는 바깥에 떨어진 점이죠. 여기까지는 맞잖아. 그러면 자,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공간에서 9의 바깥에서는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길이는 같겠지. 자, 원이라면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여기까지랑 여기까지가 같아요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 9는 어떻게 될까? 두 개는 아니잖아. 여기 땅땅땅땅땅땅 요 부분에 닿는 부분에 되는 이 여기까지 접선들은 길이가 다 같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갑시다. 이 점은 9의 바깥에 있어요. 아래쪽 9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F2가 단면으로 잘렸을 때 9에 붙어 있대. 접점이래. 그러면 이 외부점에서부터 F2까지 연결하게 되는 얘를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접선은 어디 있을까? 이제 이 원뿔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 표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에서 접선은 여기밖에 없겠죠. 표면상의 접선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꼭지점으로 향해서 가는 요 부분 여기까지. 왜냐? 여기도 접하잖아요인데 생각해봐.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슝 휘어서 가는 형태이지 않을까? 직선은 아니잖아. 표면상에서. 표면상에서 여기에서 꼭지점으로 향해 가는 얘는 직선인데 요 옆에 있는 이 점으로 가려면 얘는 곡선이잖아. 이렇게 휘어 가겠죠. 맞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9까지 표면을 따라가는, 여기 단면을 따라가는 접선, 여기서부터 원뿔의 표면을 따라가는 접선에서 이두 개는 길이가 어떨 것이다? 같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개념을 요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잘랐어요. 방금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 이 점에서부터 표면으로 따라가는 접선 두개 찾아보자고. 여기는 잘린 단면이니까 요 표면으로 따라가서 여기 접하게 되는 이전까지 가게 되면 요 노란색 선은 뭐라고 볼수 있겠다? 접선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 P점에서 또 다른 접선은 어디 있을까? 중심을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선을 따라가는 이 부분은 접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이 점은 붕떠 있어요. 구 입장에서는 떠 있습니다. 원뿔에서는 표면이지만. 자,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왜 같아요? 이 기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구의 바깥의 점에서 접하게 되는 데까지 길이 둘은 같을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하잖아. 접하니까 같은 거예요. 접선이라는 이해가 되나? 여기도 접한다. 여기 잘린 단면에 구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까지는 접선이다. 왜 같냐 그러면 접선이니까. 외부점, 구 입장에서 외부점에서 접선이니까 너네 둘은 길이가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자, P점에서 이번에는 여기 F2를 쳐다봅시다. F2. 자, 이 지점에서 요 선을 따라가는 얘는 이제 위에는 쳐다보지 말고 저 외부점에서 아래쪽에 9를 쳐다봅시다. 이 단면 생각해보면 이 알파라는 단면 위에서 P가 한이 정도 있는데 알파 단면 따라서 이까지 그냥 단면 따라가는 거예요. 쭉 단면 따라가는 이 선분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단면 따라갑니다. 이거 한 평면 내에 있죠? 한 평면 내에 있는데
구가 여기에서 접하고 있대. 잘린 단면에 붙어 있대. 아, 그러면 파란색은 P점에서 아래쪽 구에는 여기는 접점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 파란색이 접선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접선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지금 P가 이쪽 옆에서 쳐다보면요, P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자고, 구가 여기 있다, 맞죠? 그럼 또 다른 접선은 표면 따라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구에 붙어있는 접점 한 여기까지는 접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접선은 어디? 표면을 따라서 가다가 여기 꼭지점을 지나서는 어디? 뒷면으로 가는 거겠죠. 여기 구가 붙어있는 여기까지.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둘은 길이가 어떨 것이다? 같다. 얘도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노란색 보이죠? 얘를 파란색은 여기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옆에서 돌려서 보면 파란색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를 돌려가지고 이 점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잘린 단면이 한 이런 정도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P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구가 접하는 데까지 와서 여기가 파란색이야. 여기 파랑이랑 길이 같은 거 그렸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노란색도 옆에서 쳐다보면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구가 접하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P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까지? 접점까지. 접점까지니까 여기는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일정하겠죠. 이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일정하다. P점에서부터 두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하죠. 이까지는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P랑 F1이랑 F2는요, 알파라는 같은 평면 내에 있습니다. 같은 평면이죠. 같은 평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입체입니다. 여기서는 입체로 파랑에서 노랑을 뺀 게 일정하죠. 그거를 평면으로 데리고 오자고. 얘는 공간이야. 평면으로 데리고 오니까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뺀 것도 일정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얼마로 일정하지? 여기서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 그림이 잘 보이니까 여기 해볼까? 지금 이 점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구가 접하는 여기죠. 돌려서 생각하면 이 점은 어디를 이야기할까? 여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정한 그 값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소리예요. 얘는 구할 수 있을까? 여기 3이 보이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 아, 여기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여기가 6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모서리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0이잖아. 그러면 피타 쓰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8이죠. 6, 8, 10, 3대 4대 5의 비를 가지고 있지. 그럼 9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연결을 해보면 접선, 여기가 접점이지. 이 점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전체 길이는 8인 거 아는데, 얘가 3이래. 그러면 3대 4대 5의 비를 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가 되고,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5가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는 얘죠? 여기서까지가 4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5까지 길이가 4고 여기서 5까지도 4가 되니까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본 거는 둘이 합쳐서 8일로 일정하죠. 그럼 다시 여기 평면으로 가볼게요. 여기 알파로 잘린 부분에서 생각하면, 아, 공간에서 생각했더니 여기서부터 파란색 이까지 길이에서 여기서 5까지를 빼니까 뭐로 일정하더라? 8로 일정하다를 알게 되었잖아. 그런데 노랑 파랑 같으니까 같은 평면 알파 내에서, 여기까지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빼도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값은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빼니까 뭐로 일정하더라?
8로 일정하다. 그래서 일단 답은 8입니다. 그러면 쌍곡선 형태 생각해 볼까? 자, 여기다 작게 그려 볼게요. 자, 초점이 F1이 있고 F2가 있는 상황에서 P가 이 정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까지의 길이 차이가 8로 일정하대. 맞죠? 그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주축의 길이랑 같죠? 얘가 8이 된다. 현재 위치를 모르니까 굳이 식은 세우지 맙시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고요. 이 둘은 뭐가 되겠다? 초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쌍곡선이고요. 이 두 점 F1, F2는 초점이고 얼마로 일정하다? 8로 일정하다. 왜 8이지? 여기에서 파란색 빼기 노란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일정한 그 값이구나. 얘는 어떻게 구하지? 3대 4대 5의 B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4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8로 일정하다. 이해되겠습니까? 진우도 이해되고.